헬라어 강의 제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영어로 말하면 PX라고 되어 있는 이 마크를 아십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이 마크를 아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 에고 토 알파, 카이 토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에고 토 알파, 카이 토 오메가. 오 프로토스 카이 오 에스카토스. 에 아르케 카이 토 텔로스. 감사합니다. 저를 아껴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것은, 좋아요를 눌러주신 것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저에게는 한없는 축복이 되고, 기도해 주시는 분에게, 구독해 주시는 분에게, 좋아요를 눌러 주시는 분에게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크를 아십니까? PX라고 보는 이것, 잘못 보면은 영어로 PX로 보게 됩니다. 이것은 PX가 아닙니다. 그러면 PX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라고 하시겠지만은, 하여간 PX로 보고 PX라는 명칭은 영어에서 포스트 엑스체인지 육군 기준으로서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 그 군대에서 물건 파는 거, PX, 마켓 같은 거, 군대에서 사용하는 그 마켓,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PX. 해군에서 역시 포스트 엑스체인지, 역시 PX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 PX 그것이로구나, 이렇게 보기 쉽습니다. 공군에서는 좀 다르겠습니다. Base Exchange, BX, PX가 아니라 BX, like boy, be like boy, BX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너무 작아서 PX가 없는 부대에서는 정기적으로 임금 부대의 PX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PX가 아니라 말입니다. 여기에 마크에 있는 이것이 이런 PX가 아닙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이런 것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엑스마스라고 되어 있는 거 말입니다. 여기에 X는 영어의 X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 X를 영어 X로 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결코 영어 X가 아닙니다. 뭐라고 해야 되는 거 하니? 이것을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마스, 크리스마스 등의 약자입니다. 다시 말을 한다면 이것은 엑스마스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합니다. 영어 조금 배웠다 해가지고 엑스마스 이렇게 말들 했는데 그것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헬라어로서 로와 키가 합쳐진 것이 바로 영어에서 말하는 PX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어로 말하면 X 이는 헬라 알파벳 22번째 나타나 있는 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로서 히브리인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엑스마스라고 말을 하면 결코 아니 됩니다. 엑스마스가 아닙니다. 뭐라고 읽어야 할까요? 키마스.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키마스. 만일 X로 한다면 X는 수학에서 미지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엑스마스가 아니라 키마스라고 해야 할 것이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읽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원 안에 있는 이 마크, 원 안에 있는 이 마크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야 할것 같습니다.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국법으로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고 박해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진정한 황제를 세우는데 서로 결투하여 승자가 황제가 되는 때의 일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로마의 위대한 아폴로 신에게 승리를 허락해 달라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위대한 신 아폴로는 누구의 제사에 손을 들어 주어야 할 것인지를 놓고 머리가 아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편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모두가 똑같은 아폴로 신에게 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싸우면서 도와달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향하여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두 사람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두 사람 싸우면서 서로 도와달라고 합니다. 어느 쪽 편을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아폴로는 무척 힘든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모면할 것인지. 똑같이 서로 적을 무찌르고 내가 이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승자는 로마의 황제가 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전쟁 전야에 들어서서 음성과 환상을 보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나타난 그 환상은 무엇일까요? 이때 나타난 그 환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말하는 PX 말입니다. 키로입니다.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키로로 읽어야 합니다. 앞에 있는 것이 키고 뒤에 있는 것이 로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밝혀서 알다시피 키는 알파벳의 22번째 글자이며 로는 17번째 글자입니다. 그리고 들려진 음성은 이것으로 싸워서 이겨라 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보면서 이 음성을 듣는 것은 이것으로 싸워서 이겨라 이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진 음성 따라서 즉시 모든 병사들을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아폴로 신에게 제사하지 아니한다. 이제 우리는 키로로 싸워 승리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끄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방패에 키로 마크를 새기고 복장에도 키로 마크를 새긴다. 이렇게 전쟁을 대승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황제의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황제의 칙령이 무엇이라고 내려졌을까요? 제국 내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완전한 자유와 예배를 허용한다 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중세기에 기독교는 수많은 박해와 죽임을 네로 황제 때에 받아왔습니다. 그 수많은 순교의 피 위에 키루가 이루어져 놨습니다. 이 키루 마크는 성당의 입구나 탑 등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가운 후드에 이 키로 마크까지 새겨졌습니다. 마치 카톨릭 상징으로도 여겨지는 이 키로는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그리스의 약자로서 처음 두 글자 키와 로를 따서 친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키는 헬라어 알파벳 22번째 키입니다. 크리스토스입니다. 로는 헬라어 알파벳 17번째 글자입니다. 마치 영어에서 P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PX라고 읽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로, 키, 헬라어로 읽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첫 글자와 두 번째 글자, 로, 첫 번째 글자는 키였고 두 번째 글자는 로였습니다. 이것을 겹쳐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크리스토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그리스어로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쓰면 크리스토스라고 봅니다. 신약 성서는 원으로 기록되었는데 그리스도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여진 것은 The Great New Testament라고 되어 있지만은 영어로 쓰여져 있지만 사실상은 이것은 내용은
헬라 원어로 되어져 있는 헬라 원어 신약 성서입니다. 그 밑에 나타나 있는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눈 것을 삽입하여 놨습니다. 신약 성서의 원문은 그리스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로부터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그 아시아를 가든지 유럽을 가든지 아프리카를 가든지 어딜 가도 로마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로마는 그 당시 강대국뿐만 아니라 모든 길을 제공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문화만큼은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의 지배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리스어가 제1국제 공용어로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모든 길을 지배하고 모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화만큼은 그리스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왕좌를 재건하는 분을 구원자, 즉 메시아라고 하였습니다. 원뜻은 기름을 부은 자, 기름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제나 왕들이 즉위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그 관습, 이것은 특이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위임할 때에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너는 그것을 네형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출애굽기 28장 41절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위임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제사 직분을 위임할 때도 기름을 부었고 왕을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따라서 메시아는 왕 중의 왕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또 알파와 오메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의 알파벳 첫 글자와 끝 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시초부터 종말까지 우주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그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파였고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알파벳의 시작과 끝, 이것은 창조 시기를 돌아가서 볼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였습니다. 그 창조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앞으로 오시게 될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온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건립되면서
있던 것은 해와 달은 쓸데없고 오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종말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마침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헬라 알파벳에서 보듯이 알파벳 처음 시작이 알파였고 알파벳의 마지막이 오메가였으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만왕의 왕이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로 오실 거군. 그분이 바로 창조주였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처음 시작하신 그분, 세상 처음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 종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보더라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PX라고 읽지 말고 키로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이 호칭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는 바로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시며 약속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재림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십니다. 즉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희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믿는 그 믿음이 헛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뭐라고 증언하였는고 하니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십니다. 장차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히라버 그리스토스의 처음 두 글자 로와 키, 그리스도 키와 로를 따서 만든 것이 키로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상징하는 것으로 제단, 제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을 한다면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는 뜻을 가진 코인에 그리스의 단어 크리스토스의 첫 두 글자 키와 로를 겹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상징적인 표현들을 의미들을 한번 종합해 모아 봅니다. 먼저 알파와 오메가였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알파는 알파벳의 첫 글자요, 오메가는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작과 끝이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처음이요 나중이라 하신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지적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처음은 인류 창조, 온 우주 창조, 창조주로서의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 처음 만드신 그분이 이제는 앞으로 만왕의 왕으로서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 이 지구의 종말을 말하게 되니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 말입니다. 히라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라. 우주를 시작하게,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시작하신 것이 이제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곧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고대하고 기다리는 순간 예수님은 오십니다. 물고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여져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어로서 익투스 되게 되는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라는 말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갓선 세이비어, 첫 글자 하나하나를 따서 만든 것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갓더스 선 세이비어. 예수 크리스토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투스. 이첫말 하나하나를 따서 붙인 것이 익투스 있는데, 이 익투스는 헬라 말로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예수는 예수스.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키. 하나님은 데오스, 아들은 휘어스, 구세주는 소테스. 첫 말을 따서 익투스라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그리스도인을 색출하고 잡아 고문하고 죽이는 일이 극심하였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상대편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먼저 그리는 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게 되면 상대편에서 다른 한쪽을 그립니다. 어떻게 그린 거 아니?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아, 크리스찬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물고기 그림을 완성시켜 크리스찬임을
확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키로가 있습니다. 키로. 좀 전에 설명을 장황하게 듣고 왔습니다만은 키로. 헬라 그리스도의 첫 글자 키와 로가 겹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여기에 로를 앞에 쓴 것은 알파벳의 순서를 말하다 보니까 로가 먼저 나왔습니다. 로는 알파벳의 17번째 글자이며 키는 22번째 글자입니다. 그래서 로, 키로 썼지만은 읽기는 키로. 왜냐하면 크리스토스 그 키와 로가 나오는 그 글자 순서로 보면 키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크리스토스입니다. 이제 영어에서 말하는 INRI 이 말이 뭔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죄패를 써붙였습니다. 죄패를 써붙였는데 역시 이것이었습니다. 영어에서 말하는 INRI였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글자의 첫 말입니다. 예수스 할때 I였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할때 N을 썼습니다. R은 렉스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유대인을 말을 해서 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는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말이죠. 예수스. 나사렛 렉스 유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예수님이 사형 십자가에서 얻어진 죄패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증명하는 일들만이 가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변함이 없습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순간 변함이 있다고 한다면 난그 예수 안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나를 버릴지, 나를 던질지, 나에게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변함이 없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한순간 아니라고 하면 아닌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적국의 왕이 나를 지배할지 누가 압니까? 한결같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돕는 자이십니다. 나를 돕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시 오실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불의가 다 사라지는 그 순간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재림하실 그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에고 더 알파, 카이토 오메가, 오 프로토스 카이 오 에스카토스, 에 아르케 카이 토 텔로스. 아멘,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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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